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낮의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. 임영웅의 눈물 젖은 결혼식 축가. 지난달 31일 가수 임영웅이 부산의 한 결혼식장에 깜짝 등장을 했는데요. 이 결혼식은 바로 임영웅의 오래된 친구의 결혼식이었습니다. 이날 현장에 있던 하객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. 임영웅 씨가 등장했을 때 많은 하객들이 깜짝 놀랬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식장에서 결혼 준비하고 있던 신랑 신부도 뛰어와서 임영웅 씨를 봤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. 이날 임영웅은요 자신의 노래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부를 때 친구인 신랑도 울고 임영웅도 울었는데요. 그때 정말 감동이었다고 합니다.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날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말고 신부 측 부모님이 더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그곳에 있던 분들 얼마나 좋았을까 부럽습니다. 친구 결혼식을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리셨군요. 멋지고 대단합니다. 임영웅님 어려울 때 함께 활동했던 후배 가수 신곡 홍보하는 거 보고 놀랐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아 인성이 너무 좋네요. 일반인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결혼식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11시 예식 맞추려고 1박까지 한 의리남 정말 큰일 났습니다.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결혼식의 국민 축하송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적의 다행이다는 어떡하죠? 신부도 잘 아시나 봐요. 동훈아 지은아라고 부르는데 우리 영웅님 진짜 최고입니다. 축가 두 곡만 부르고 신랑 신부 두 주인공을 위해 얼른 자리를 비켜주는 울 영웅님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달렸습니다. 영웅아 너 축가 그런 거 많이 부르지 마. 축가보다는 콘서트 많이 해라 라고 아이디 유리상자 이정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축가에서 좀 밀리면 또 예 그럴 수 있겠네요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임영웅의 깜짝 축가 정말 부럽습니다.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요. 임영웅이 축가를 불러준다면 저 결혼 또 할 수 있습니다. 리마인드 웨딩. 예.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